FA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 운동과 함께합니다. 세상에서는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합니다. 그러나 합법적으로 죽어야 할 태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.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.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. 시편 106편 말씀. 가나안 땅에서는 원주민들이 악신들에게 그들의 자녀를 죽여서 제물로 바쳤습니다. 그래서 그 땅이 더러워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. 2017년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낙태 제1위 국가입니다. 우리 민족은 그동안 낙태를 통해 수많은 태아의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혔습니다. 주님, 우리는 그동안 이 땅에서 낙태를 통해 무고히 죽은 수많은 태아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합니다. 태아의 피로 더럽혀진 한국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더 이상 수많은 태아들의 피로 이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올바른 낙태법 개정안이 속히 입법되게 하옵소서. 이를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했습니다.